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며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민속 경기 중에 씨름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방송을 해주죠. 이번 추석 장사 씨름 대회에서는 영안군 민속 씨름단에 소속되어 있는 김민재 선수가 수원 특례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서남근 선수를 꺾고 이 백두장사에 올랐습니다. 이 3판 전승을 했는데 웬 덧거리와 들배지기로 이 화려한 전술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청년이 22살밖에 안 됐는데요. 꿈이 뭐냐면 씨름 하면 강호동이나 이만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생각나면 좋겠다라는 꿈으로 포부를 밝혔습니다. 씨름은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거구의 장사들이 그 짧은 시간에 손과 발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 모래밭에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기술로는요, 안다리, 밭다리, 배치기, 되치기 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화려한 씨름의 기술은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 거구를 들어서 뒤집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탄성을 자아낼 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씨름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여러 인터뷰를 보면 씨름의 그런 모든 화려한 기술보다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바로 버티기입니다. 힘이 막상막하인 상대방과 삿발을 잡고 서로의 허점을 기다리는 그 버티기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아무렇지 않은 과정인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틸 때 그 화려한 기술을 적용할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싸움의 연속, 경주의 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버티기 작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놀라운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역경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분별하여서 버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화려한 기술, 또 행복한 시간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버팁시다. 너무 기니까 뒤에 것만 반대쪽에 시작. 믿음으로 버팁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버팁시다. 네, 그래요.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버티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죠.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자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근, 가족 간의 갈등, 폭력, 도시, 그리고 전쟁 등으로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엘을 종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15장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엘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수가 끊어집니다. 도저히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상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상식을 넘어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주어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99세가 되어 신체적인 조건이 허락되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실 때 그냥 헛웃음을 짓고 포기해버리고 말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확한 시간까지 이제 주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죠. 이렇게 응답은 없고 기다릴 대로 기다리니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조카의 가족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것을 보면서 허무함,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약속은 그 희망 고문이 되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을 보니 어찌됐든 지금 그랄에 있던 무슨 마음으로 있던 지금 응답을 받고 있던 것이죠. 잘 버틴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응답받았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받았던 약속을 25년이 지나 100세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응답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되었든 잘 버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잘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에 모든 이 25년 거의 이르러서 헤브론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미암아 큰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모든 선줄로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장면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뒤돌아선 것입니다. 이제 견디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치시고 현모하여 나타나여 심판하시며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다시 버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버티기를 통해서 결국 약속이 응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시기 적절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티게 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잘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시기 적절한 때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이것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이제 곧 돌입니다. 이제 16일이면 돌인데, 이 돌인데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은 이 대로 가르치고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정해진 것을 먹어야 하고, 정해진 곳에 가야 합니다. 정해진 것을 봐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유식인데요. 그래서 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이 되어 있지 않는, 거의 아주 약간 간이겠죠? 먹고 있는데 먹성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끝나다가 나가시도 보시면 알겠지만 허벅지가 이렇게 이만하지 않습니까? 네. 먹성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다 먹어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가노라면 다과를 내어주시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정말 있는 힘껏 발을 팍 차고 나아가서 그 과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단 걸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려고 하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살짝 맛이라도 볼라치면 얘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더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다, 안 된다 하고 안아서 밖으로 나가든가 경계를 취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아직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받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받아서 우리에게 해가 되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전적인 시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버티는 그 순간마다 고난과 역경 혹은 안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시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잘 버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 버티려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세 개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5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날 때 백세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경이로운 것이죠.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2세를 선물로 받지 못해서 힘든 가정도 참 많이 있죠. 건강하게 자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며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년입니다. 백세입니다. 노경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상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버티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공간과 상황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나의 믿음의 역량과 맞아서 응답하실를 기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결정한 것이죠. 또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비웃음으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이런 행동들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버티기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전총장 한별 목사님이 아들이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미키마우스, 도널드 이 덕을 보면서 한참 재미있게 자란 것이죠. 근데 디즈니랜드에 가서 목마를 태워주고 한참 다니다 보니까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정말 눈앞에 도널드 덕이랑 미키마우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아들 눈이 돌아간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든 그들을 만져보려고 이 목마 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몸을 내세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내려주었는데 잡힌 동시에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미키마우스랑 도널드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랑 손잡고 안아주고 춤추고 사진 찍고 나중에 사진까지 찍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퍼레이드의 거의 주인공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는 그 눈 속으로만 보았던 TV로만 보았던 거기에 자기가 직접 참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무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어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앉았던 거지맹인 바디메오도 무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조용히 해!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을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붕 밑에 내려와 병을 고침받았죠. 그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떠 광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삶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오셔서 이 극진한 대우를 받고 환대를 받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응? 이게 비웃음 아니었을까요? 아유 가당키나 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하나님 좀 그만해요 좀. 이런 비웃음 아니었을까요? 비웃음? 그 비웃음이 잠시 스치고 지나갈 먼지만큼이나 가벼운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한숨 섞인 웃음. 그러나 그 비웃음이 눈앞에 진정한 웃음 이삭이라는 생명 실체로 다가온 것입니다.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참 기쁨입니다. 참 웃음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웃음, 기쁨일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진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주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울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비참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행복이에요.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죠. 아,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행복을,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거죠. 이삭을 생각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쓴 웃음 예찬이라는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드립니다. 웃음을 위해 소비해야 할 것은 없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많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해가 될 것이 없고 받는 사람은 얻는 것이 많습니다. 웃음은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그 기억이 평생을 갑니다. 웃음이 없다면 진짜 부자가 아니며 웃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주고 사람 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또한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바로 웃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웃음, 이삭, 복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립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웃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 행복,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더 걸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 웃음,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크게 한번 이삭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크게 웃어보시죠. 시작! 너무 크게 웃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놀라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웃으니까 좋네요. 한 번 더 웃어볼까요? 참나 웃기 어렵네요, 그죠? 네. 막 큰 소리로 내서 웃기 어려우시면 그냥 살짝 인자한 미소라도 지어주시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웃는 거예요. 미소 짓는 겁니다. 그럼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삭이 그냥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받는 거라니까요. 그 이삭, 웃음, 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에 약하기에 넘어지지만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약속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단어잖아요. 이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데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뭘까? 그 구체적인 실체가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요일 새벽 말씀인가? 수요일 새벽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 말씀으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1장 6절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감동밖에 안 오십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하시는 약속인데요. 더 큰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시고자 지금까지 버티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복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 버티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성전이 같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날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유혹으로 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따라 걸어갑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나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속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버티기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버티기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시고자 버티기를 들어가세요.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셔서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버티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큰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 큰 사랑이 정말 내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복하면서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알 때,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고백할 때 우리도 다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절대 그 큰 사랑을 잊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며 끝까지 버티셔서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찬식에 들어갈 텐데요.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찬양을 우리 1절만 찬양할 텐데 그냥 반주 없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반주 없이 가사에만 집중하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과 또 지금도 날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진실된 고백으로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가나 예수 권세 많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배병 배잔을 맡으신 장로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동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 다 함께 교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살과 피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라. 주님의 살인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모두 받으신 후에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우리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살을 먹을 때 나는 예수가 되고 예수는 내가 됩니다. 우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떡을 먹기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합니다. 깨끗게 합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함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잔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도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
하시고 나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우리 4절만 한 번 더 4절만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버티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 버티겠습니다. 세상 떠나가는 할렐루야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시 찬양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널 사랑하신 할렐루야 널 사랑하신 성경 한 번 더 널 사랑하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아멘 날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는 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했으니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고 버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만 버티면 됩니다. 우리만 눈을 뜨면 됩니다. 우리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만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응답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들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약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날에 보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낮은 날에 보좌를 주시면서 나에게 마지막까지 주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으로 통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기 원합니다. 버티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시기 질투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내가 말하는 모든 욕심들과 탐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려진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그 사랑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도 외롭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상에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온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버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구원하고자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을 바라보시며 말굽까지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우리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결단할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떠나가는 날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이제 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올해 한 달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머지 시작되는 이 세 달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버티기를 우리도 함께 더불어 끝까지 버티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원근 각 채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도 아픔과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